자유윤리학은 1부, 2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세계윤리 사회 흐름을 보기 위해 윤리학 관련 유명 학자들의 학문적 경향에 관심을 두고 동양 부분과 서양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동양 부분은 특히 한반도 거주민의 정체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 유교 이념과 사회문화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 공자로부터 맹자를 거쳐 한반도의 퇴계 이황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유학의 학문적 경향을 조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설 홍길동의 저자이며 조선사회의 개혁주의자 허균의 개혁사상을 통해 진보적 개혁정신이 보수적인 문화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속성에 대해 보게 되었다. 서양 부분은 서양 사상의 뿌리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 서양 문화의 특징에 깊게 영향을 미친 학자들의 사회적 윤리학적 견해를 살펴보고 오랜 연구에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 윤리학에 대해 학문의 자격이 없다고 책을 불 속에 던져버리라는 데이비드 흄을 비롯한 일단의 경험주의 학자들이 냉혹하게 비판하는 의모티비즘 사상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일부의 전체적인 내용은 진부할 수도 있다. 지난 역사의 재탕. 여러 역사적 윤리학적 저술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참고문헌의 인용문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루하는 지식이지만 다시 쓰게 된 것은 2부에서 다루어질 자유윤리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의미를 두는 한편 과거의 오류들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무거운 문제를 안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래 윤리학의 발전을 위해 복귀하는 의미로 정리하게 되었다. 2부에서는 실용주의 자아 자유윤리학을 주제로 윤리는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실천하는 실용적 자아 윤리 개념의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이유를 밝히고자 존재의 근원인 생리적 현상을 출발점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유한성의 유지, 그에 따른 모순과 인생은 하나라는 일체적 현실을 조명하고 윤리는 인류의 생존 개념이라는 윤리 개념과 삶의 일체관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이기 전에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임을 주제하기 위해 헤겔의 변증법이 인간의 환경 적응법으로 인용되었다. 변증법의 실제는 헤겔의 명제인 자연과 인생의 편제에서 이가 발전하는 방법은 아니며 인생이 환경 또는 사태에 적응하는 방법인 이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부에 기술된 인간 평등과 윤리 평등은 그동안 어떤 윤리론에서도 접근한 바 없던 평등의 실제 요소를 밝힘으로써 인간 평등이 윤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윤리의 실천적 행위인 도덕 개념의 실제를 정립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 종래 윤리학들과 다른 점은 모호했던 도덕을 도와 덕으로 완전히 독립시켜 구별함으로써 덕의 개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격적 환경구조는 제4장 3절 150페이지 그림 5에 기술되었듯이 중심에서 인격의 외곽인 야생을 향하여 덕의 순서로 구성된다. 즉 중심에 덕이 있고 다음에 도가 자리하고 제일 외곽에 법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윤리 환경구조로서 보면 도덕적 인격에 비교하여 법적 인격은 제일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다. 이유는 윤리의 막장인 법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갈등 당사자들은 인격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법의 외곽은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야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야생적 존재가 되지 않게 하고자 세계에는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있다. 한국에는 특허법원과 같이 특수목적의 법원과 함께 여러 법원이 있다. 일반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기본적인 삼심제도로 운영된다. 현재의 법학 이론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윤리학 측면에서 본 삼심제도의 목적은 법원 판단이 삼심을 거쳐서라도 윤리도덕의 합리적인 판결을 도출하려는 제도다. 그런데 이 같은 삼심제도만으로도 불안하여 법체계 전체를 심판하는 옥상옥의 헌법재판소가 또 있다. 재판을 담당하는 총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한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 구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따른다. 첫째는 정치 권력에 의해 재판관이 선출됨으로써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둘째는 헌법이라는 이름만 다른 법률기관으로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국가윤리 도덕의 상위 개념으로 군림하는 불합리성에 있다. 이에 국가윤리체계에는 헌법재판소 대신 정치성이 철저히 배제된 순수 국민기구인 윤리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써 법률이나 정부 권력이 윤리성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윤리원의 판단을 통해 더 큰 위기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론을 마치며 이 책은 졸고에도 불구하고 윤리학의 답답한 현실을 타파하지 않으면 미래 윤리문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절절한 생각에서 과거 동서양 선현들의 학문을 인용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인용한 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존경하는 많은 독자 제위의 이해를 구하면서 비판과 질책을 감수하고 현행 책임을 적어둔다. 2021년 2월 저자